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잘하는 사람 기준에 어려운 맵이 있어요. 마리오가 미래를 예언한다? 그나저나 이맵 제목은? 보셨습니까? 네. 맵 제목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리오가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제목의 맵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위쪽에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해치우려면? 요렇게. 아, 이거를 쓰고 가라, 이런 얘기네. 그러네. 저런 걸 쓰라는 얘기네. 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저런 걸 쓰라는 얘기구나.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네. 그러네. 50원. 챙겨줘야죠. 그리고 님들,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리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보세요. 이거, 마리오 얼굴이잖아, 마리오 얼굴. 다시 한번 볼까? 맨 왼쪽에 통로가 있고, 오른쪽이나 중간으로 가면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쵸. 예언자 컨셉. 중간 세이블 또 줘? 겁나 친절하네? 이거는? 오, 두 번째 거에 50원이 있군요. 가보자. 아, 역시 이런 거였어.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 다음은? 이것도 해야 됩니까? 눌러봅시다. 이거 무슨 의미지? 두 개에 한 개? 그러니까. 두개 누르고. 한개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로? 그러네. 여기 파워 두 개, 여기 한 개를 놓으니까 폭탄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보고 맞추기 맵이에요. 근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문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래, 이거야 하는 거. 그런 컨셉이죠. 그리고 이거는 마리오의 생각. 아래 무슨 오프 스위치 있었지 않아? 근데? 다시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뭐지? 이렇게 하라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네. 잠깐 못 알아들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또 얻고요. 열쇠를 왜또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집인데, 저기로 들어가지 말고, 고르는 게 있네요? 왜지? 들어가 봅시다. 왜 그럴까? 자이언트 버섯? 나머진 투명 블록인가? 자이언트 버섯을 먹으래요. 자이언트 버섯을 먹어야 공주와 사랑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구나. 마지막 거, 맵 의미 보셨어요? 자이언트 버섯을 먹어야 위로 올라가면서 공주와 사랑할 수 있는 해피엔딩을 볼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아이템을 먹었으면은 저 마지막 저거를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바닥 블록이 안 깨지니까. 아셨죠? Who let the chomp out? 누가 멍멍이를 밖으로 쫓아냈는가라는 제목의 맵입니다. Who let the dogs out? 그거네. 맵 제목이 그거 패러디야. 엄마야! 스피드런이야, 근데? 스피드런이군요? 동전만 따라가기? 쫄지 말고? 동전만? 던져? 오케이, 던질게. 그치. 됐다. 스피드런이네요. 다음. 동전.
노말이니까 동전만 믿어도 돼. 화살표랑 같이 요렇게. 어, 떨어지나? 어, 괜찮죠? 다행이죠. 메갈로바니아 1.15% 샌즈 도전 못하겠다. 이거 쉽다고? 그러네? 슈익치곤 할만한데? 현 1등면 할만하다. 그래요? 근데 이미 이거를 선택을 했어. 어우! 안돼! 아, 알았어. 내가 쫄아가지고 방금 점프로 뛰어버렸어요, 방금은. 어, 이 양반 이거 무슨 맵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니? 바이트 마트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어서 더 고통받아주세요. 바이트 마트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금방 깰 것 같은데? 금방 깼다! 하나 더 합시다. 슈퍼X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더 하자고. 하나